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쇼미더머니 11 그 파이널. 지금 현재 시간이 벌써 1시 15분이 넘어섰습니다. 자, 이번 시즌 3만여 명의 지원자 중에 오늘의 파이널 최종 우승 후보에 지금 무대 위 두 명의 래퍼만 남겨져 있습니다. 파워풀 에너지 힙합씬의 영제네레이션 박재범 슬롬팀의 래퍼 이영지, 그리고 스타일리시한 보이스 성장의 아이콘 저스티스 아이티팀의 래퍼 허성현. 과연 이중 쇼미더머니 11 최종 우승자, 또한 우승의 영광을 함께할 최종 우승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대망의 파이널, 그 최종 결과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최종 우승자 발표와 동시에 남은 한 명의 래퍼는 자동으로 준우승이 되는데요. 쇼미더머니 11 과연 이 드라마의 마침표를 찍고 힙합씬의 새로운 챕터를 장식하게 될 단 한 명의 주인공,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쇼미더머니 11 대망의 파이널 최종 우승자는 축하드립니다. 최종 우승 이영지입니다. 이영지가 4,837만원, 허성현 2,362만원, 약 2,400만원 차이로 박재범 슬럼팀의 래퍼 이영지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박재범 슬롬팀도 우승의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이번 시즌 많은 래퍼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모두 내려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미더머니 11 최종 우승자 래퍼 이영진은 총 우승 상금 1억 원, LA 퍼스트 클래스 왕복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자, 박재범 프로듀서, 이영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우승자 목걸이를 지금 걸어주시죠.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지가 우승을 엠넷에서만 우승을 두 번 한 정말 멋진 기록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영지! 이영지! 자, 이영지 래퍼 우승 소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2라운드 때 했던 곡 제목이 데자뷰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보셨던 광경을 또 한 번 볼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 데자뷰라는 곡의 완성을 제 우승으로 시킨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쇼미더머니, 아, 말 조금 길게 해도 되나요? 진짜 조금 한 1분만? 아유, 상관없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쇼미더머니라는 이 긴 여정 동안 정말 많은 실력자를 만났고 정말 많은 한계를 부딪혔는데 아직도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시점이거든요. 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여기 있는 모든 이의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영지 씨, 시간 더 쓰셔도 됩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팀슬레이 오빠들 너무 고맙고요. 진짜 와, 와 진짜 고맙고요. 그리고 저를 계속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재범님, 슬롬님, 정말 정말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절대로 못 했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여기 올라온 탑4 포함해서 여기 올라온 탑4 포함해서 모든 참가자들, 3만 명의 참가자들이 다, 진표 형님께서도 다 모두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앨범 내겠습니다. 화이팅!
네, 또 멋진 앨범 기대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슬럼 프로듀서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짧게 얘기해서 조금 후회가 됐는데 영지가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로서 이 경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억울한 일도 많아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요. 트랙을 맡겨주신 재범이 형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트랙 만드는데 함께 고생했던 준우와 피셔맨 두 명 다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 쇼미더머니에 관해서 뭔가 진짜 약간 입이 너무 근질거리는데 저는 이게 그 경연 프로그램으로서의 약간 오락보다는 사실 이게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걸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의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만 더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멋진 소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을 누구보다 보고 싶었을 영지 가족분들, 이영지 씨 가족분들 어디 계시죠? 아, 저 뒤에 계시는군요. 자, 가족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 반지하 살 때 저희 삼촌이 저 음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제가 한 차례 한 차례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